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이 인연을 맺은 게 그럼 꽤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05년 이렇게 6년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럼 얼추 한 15년에서 한 17, 8년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그 현장의 선거라든지 투표가 돌아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정치판에 그 지역의 정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중앙당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이 감각이 있으시겠네요. 예, 그 상임정국위원도 투표로서 두번 됐고, 1등으로 두번 됐고, 또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래서 크게, 김해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도나 이런 걸쭉 한번 살펴보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중앙위원회 그 산하에 기구가 좀 여러 개 있죠. 6계단, 저희들은 지도위원단, 6계단 26개 분과위원회, 그리고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당 내의 최고의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최고 현재 조직이죠. 중앙위 의장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이고 수석부의장은 삼선의 김상훈 의원이고 총괄본부장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 또는 그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그저 조직이네요. 사실상이 국회의원 바지만 못 달았다 뿐이지 그 바지를 달수 있는 역량이 해마다 중앙위원회에서 5, 6명의 그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예. 5, 6명이나. 예, 5, 6, 매번 선거 때마다 5, 6명이 중앙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뜻이 있는 분들은 이 중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입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래 외부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4.15 총선 그리고 또 3구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게 선거 공정성, 구체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고 참 때로는 한심함도 있고 또로는 또 한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교차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김해진 회장님은 지금 당에서 진행되는 그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요, 이 우리 당은요, 썩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성명서를 내고 오늘 이렇게 그 썩은, 우리 당 썩은 얘기를 좀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썩은 이야기를 하시면 내부 불이익은 고발인데. 저는 불이익을 우리 당 전당대회 가처분 신청까지 내갖고 2011년도에 제가 이겼습니다. 당을 혼자서 상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본안소송은 안 하고 제가 소위 조금 봐주갖고 전당대회가 그때 저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 홍준표 의원이 그 당시 2011년도에 당대표가 돼 가지고 2000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예. 박근혜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체제가 됐죠. 체제가 되고 그다음 또 예. 한번더 이제 홍준표 씨가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예. 2018년 지방선거를 치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시. 박근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이제 대통령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말씀들을 보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20년 정도 당하고 인연을 가지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으면은 대부분 당권을 장악하신 분이라 유력 그런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들하고는 다그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안면이 다 있겠네요. 여러 차례 만나시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하고는 다 있습니다. 다 옛날 사람, 지금 있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3월 28일 날그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그런 이름으로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전후 사정을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많은 부정투표를 했는데 당에서도 말이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가 안 된다. 우리라도 이 부정투표를 규명하는 거를 당에다 촉구를 하자 해서 비상소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도위원단들이 의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성명서를 내자고. 지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은 대개 한몇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0명 됩니다. 60명 정도 되시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성명서 내용을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그 성명서 내용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성명서 제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소상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저희들에게 희망적이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회장으로 계시는 김혜진님이 직접 이제 공병호 TV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는지 김혜진 회장님 말씀을 빌리면은 썩은 부분을 내가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3월 28일 날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하여 당 지도부는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엄정한 중립과 공정한 관리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드러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공정선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부정선거 민낯에 대해서 극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성명서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명의로 3월 28일 당 지도부에 전달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혜진 회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계속 제가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음을 믿고 열심히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은 선거 개표 도중에 중간중간 들려오는 부정선거의 소식을 듣고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0.73%의 차이로 승리하여 좌파로부터 나라를 구했다고 일단 안도는 하였지만 만약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그 이상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새로이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5년간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얻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 위원단 명의로 발행된 그런 성명서는 다시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지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공산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4.15 총선과 3.9 대선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음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둘째,
4.15 총선과 3구 대선에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셋째, 4.15 총선과 3구 대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행위와 관련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넷째, 4.15 총선과 3구 대선에 드러난 부정선거에 대하여 국민의힘 내 당대표 및 국회의원과 위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솔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4.15 총선과 3구 대선 부정선거 조사 TF팀을 구성하고 계류 중인 선거재판의 재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산하의 지도위원단 60명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만들어서 지난 3월 28일 날 발표하고 그 성명서를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에 전달해서 현재 입장 표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김혜진 회장님,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읽어드린 것이 정확한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특별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무한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전달된 곳은 당 지도부 사무처에 전달한 거죠?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자, 이제 김혜진 회장님, 이게 이제 모반죄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헌법이 예. 선거를 한 번 훔친 게 아니고 여러 번 훔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가 증거물들이 뭐 산더미처럼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 관련된 분들에게 모두 다 정확하게 전달된 걸로 제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 그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들은 지금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인 기분이라기보다는 예. 우리 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썩을 대로 썩어서 당대표부터 싹 갈아치우지 않으면 우리 당은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정당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분을 떠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강용석 의원 뭐 전 의원 복당이 불허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강용석 뭐 전 의원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불호는 뚜렷하게 뭐 나누지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웃기, 그 불허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개도 들고 소도 들어오는 우리 당이 되었는데 왜 강용석 의원같이 애국적인 저런 방송을 하는 해서 이번 선거에도 엄청난 도움을 쭉 봤지만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기 이준석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 호가호의하면서 그걸 막았는데 그건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 이제 뭐 그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전 가운데 상당히 이제 거친 그런 상대방 공격들이 주어졌을 때 통상 그 좌파들의 배에 가서 국민의힘이 조금 점잖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잖다는 표현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사실 야성이 없지 않습니까? 야성이. 비겁한 겁니다. 그건 예. 야성이 없는데. 그리고 좀 싸가지가 없고 좀 이기적이고 그런데 가세연이 가세연이 뭐 톡톡한 역할을 했거든요. 농공 행상을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뭐 경기도 지사의 공천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당내 경선을 거쳐 가지고 그 저 경기 지사에 본인이 출마해 보겠다. 그러면 또 당내 경선도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니까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그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당 지금 최고위원회도 완전 이준석이가 장악을 해갖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 2, 3일 전에 강용석 가로수리 연구소에서 이준석이 성상납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저도 들어봤는데 틀림없더라고요.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입당을 불허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나이가 어리니까 세상 경험도 없고 이것이 지한테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 당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답답해서 기가 찹니다. 당이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상당히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역사가 어떻습니까? 당이요. 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그거 지금 국민의힘 이제 자유한국당부터 새누리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되게 개인적인 그런 판단 볼 때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서 굉장히 당이 그렇게 좀 야성도 잃어버리고 투쟁성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지 그거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데 동참을 했잖아요. 예. 6명 다 62명이 했는데 무슨 단결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망가졌는데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이모 씨 공천위원 이모 씨또 이모 씨또김모씨 공천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데 전부 내 친분 또 무슨 또 다른 청탁을 받고 공천하고 해서 진정하게 손못 비비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인적 국회의원이 하지 뭐 국회의원 한 명보다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이 밖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보다 못하거든요. 그 인적 구성 자체가 구성을 한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에 다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공천 못 해서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탄핵 문제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예. 이제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기 전에 처칠은 히틀러가 침공한다고 봤고 그다음 그 당시에 현직 그 수상을 맡고 있는 체임블린 같은 사람은 아 히틀러가 평화 중이니까 침공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체임블린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죄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어땠고 상황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 판단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그 실책이었으면은 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2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개개인을 만나면 다할 이야기 있겠죠. 나경원이도 할 이야기 있고 뭐 유승민도 할 이야기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본인들이 실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게 된거 아닙니까? 그럼 62명이 현직으로 활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야참 그러니까 보면 참 다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해가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됐으면은 당신들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던 간에 잘못 판단을 내려 홍준표 씨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진석이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가담했습니다. 가담했죠? 다 기억하시죠? 예. 그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 그 유승민이가 그 경기도 지사를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잡디다 뭐라 했는 게 아니고 험지라서 지가 나간대요. 사람은 모두 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나가려고 옛날에 이제 그 사람을 모으면 제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좋으려고 여러분들 귀찮고로 오시라 가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 좋아서 하는데 흠지라서 간다고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참 양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유승민 씨 정치 생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제가 있지만 유승민 개인 그런 그것은 뭐 탄핵전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게 지금 뭐 그런데 예. 지금 경기도에서 뭐그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일 낫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되게 힘들겠죠. 예.
강용석 씨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선거는 물 건너간 걸 보면 되겠죠. 안 그래도 유승민이가 나오면 유승민 낙선 운동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예, 그러니까 그 뭐 본인들이 억울하겠죠. 본인들이 억울하겠지만 사실 지금 여론을 보게 되면은 뭐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그 하태경이라든지 소위 과거에 그뭐 무슨 당입니까? 바른미래당, 예, 예. 바미당 소속들이 지금 뭐 당권을 장악해가 저렇게 야단 법석을 치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국민들 아주 격앙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유승민이가 다 유승민이 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4.15 총선 이후에 일관되게 이제 그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그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뭐당 관계자들이나 꼭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면담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시거나 그런 기회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한 번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지방에 우리 지도위원단들 보고 모아놓고, 나는 지방에서 부정투표, 사전투표 그것을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들은 전체적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밑으로 가 정치해라. 나는 사전투표 막고 부정투표 막는 데는 일신하겠다. 나는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사전투표 하자고, 김기현, 하태경, 이준석, 권영세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독려하는데 보고 내가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돌아버리죠. 내가 단톡방에 내 단톡방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올렸어요. 이 사람들, 이제 역적의 반열에 올랐다고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렸어요. 이 사람들요, 역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쟤네들이 코로나하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우리가 잘해서 된게 아닙니다. 저쪽이 실수로 된 겁니다, 자다가. 저쪽에서 코로나로 이용해갖고 투표를 하려다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워낙 이걸 하다 보니까 자아들도 착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저거 마음대로 다 계획된 대로 못 했다고 저는 보지요. 그래서 이겼는데, 지금 당선인 주위에 저가 잘했다고 큰 소리 웃기는 소리 말없는 다수의 애국 시민들이 다한 겁니다. 참 가소롭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지요. 그래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당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고 그 부정투표에 있다는 사람은 암적인 존재라 하고 자기가 부정투표 있으면 정치 그만둔다 했잖아요.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고 떠난다 했는데 옆에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오만짓다 하는데 그 사람입니까 그거? 저는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지금 이제 김해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고 연배 아들 딸이 있을 연대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우리 아들보다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제 경험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 경박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엇갈릴 때가 많겠네요. 이렇습니다. 37살 먹는 놈이 우아리 없이 막 들이받는 거요.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들여봐서 피하고, 또 이미 당권을 장악하고 주위에 다지 소위 말해서 똘마이들도 앉혀놨잖아요. 그놈들이 완장치아주 있긴 해. 한마디 하는 사람들 막 억압 주니까 들여봐서 가만히 있는 거요. 이게 37살째, 솔직히 이제 앞으로 장래를 보면, 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경상도 소쿠리 변기 타고 멀리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갈수록 늘어지면 타격이 큽니다. 소쿠리 변기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참그 김혜진 회장님은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하니까 참 소쿠리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언젠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떨어지죠. 예. 우리 역사를 볼 때,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사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다 세상이라 그냥 돌고 돌기 때문에요. 그 세상 물정 모르고 겸손해야 되는데, 딱 부뚜막 안차나 그매로 우리 당이 지금 그래 부뚜막 안차나 놓고, 경상도 말로 이제 애기 안차나도 안차나 놓고,
우리가 조마조마한 거요. 조마조마하죠.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참 딱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대법관들도 2021년 11월 12일, 11일과 12일 날그 2018년 대전시장 선거 관련된 무효소송 건,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관련 무효소송 건을 통해 가지고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하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합법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걸로 확신하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아예 앉아가지고 그냥 미리 그냥 들어놓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좀이 시간 길이를 길게 보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부정선거를 이렇게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밝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역사적 죄를 어떻게, 예,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 자기네들은 부정투표하면 무조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니까 저거 마음대로 나쁜 짓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또 자기 발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가 코로나 만들어 갖고 정치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욕을 갈락하다 소위 요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온 겁니다. 요 발목이 잘딴 데도 많이 잡혔지만은 우리 외국 시민들이라는 말은 그 지금 마음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딱0.7% 차로 졌다 이래야 되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아야서로도 못 하고 디비지는데 그다 저쪽에도 비겁한 놈들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양심 세력도 나오고 이 우리 윤석열 그 시대가 딱 오면요 세상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용을 못하면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자, 저는 우리 저 일반 사람들 저도 윤석열 잘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저 악행을 저지른 저 나쁜 놈들, 뺄개이들 정리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찍은 겁니다. 저거 뭐 선거운동하고 저거 행 전부 그 아닙니다. 전체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김혜진 사장님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모신 분은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혜진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알아보는데 참참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살아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예,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선거를 훔쳐가지고 영구집권을 할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얘들이 너무 또이 오만한 게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한10% 이기고 하니까 이준석이가 10% 이긴다 했잖아요. 그거 맞는 여의도 연구소 다 받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 나게 하면 문제 될것 같으니까 약1% 정도 이긴다고 그렇게 유시민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 그것은 조금만 전국적으로 조금만 실수하면 차질이 온 겁니다. 그렇게 24만 표 차이 나도 재검하자 소리 안 하고 쑥 들어가 붙잖아요. 저 예. 놈들은 지금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것입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예. 그 이제 조작 전문가들이 쓴 그런 연구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개 이제 13% 조작. 그게 총 조작이 이제 양쪽에 13% 밀어주고 13% 빼는 사전 선거인의 13% 밀어주고 13% 이제 빼는 이제 그런 한26% 정도를 하면은 그게 임계치라고 합니다. 26% 이상을 하게 되면 이제 들통날 가능성이 높은데 13%까지만 하면 거의 들통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11% 정도만 썼어도 한 8만 표 차례 정도 이겼을 것 그럼요. 같은데 아이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이 옛말에 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세상 일이 그렇게 참 예. 문 대통령도 알겠죠?
알지요? 뭐,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저, 뭐, 우리 당 국회의원들 억수로 비겁합니다. 예. 내 이야기할게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또, 알면서도 부정을 말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억박하고 하는 이준석을 비롯한 하태경을 비롯한 우리 국힘당 수뇌부는 적의 간자이거나 아니면 역적입니다. 예, 맞습니까, 내 말? 맞습니다. 간자나 간첩이나 역적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오래 안갈 거란 이야기죠. 예, 올해는 절대 안 가지요. 그 그것은 사람들이 올해 안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은 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환을 이 정책 이 우리 이 전국 전환을 할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130군데 지금 5군데 125군데 재판 다 하면 국민들이 설마 그 많은 사람 돈에 부정투표 했겠나 사람들이 깜짝 놀 실제 보면 깜짝 놀래서 다 부정투표했구나 이 나쁜 놈들 이래 나오고 또 3구 배서는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검찰이 하면 되고 작년 4.15는 대법원에서 재판만 하게끔 제대로. 윤석열 근데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180일 만에 하야 한다는 그 법을 왜안 하노 한마디도 못 하는 거왜못 합니까? 그 나쁜 놈들 아닙니까? 나쁜 놈들이죠. 사람도 그런 아니죠. 말씀입니다. 넌 사람 새끼도 아니다, 사람 넌. 새끼도 아니죠. 사람 새끼도 아니지요. 사람으로서 인간이 다르서 그래 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모습이라 저거 맨날 하면서 모습이 뭡니까? 선거 때만 모습이고 군림하면서 편하게 웰빙 정당답게 나는 아가리 닥치고 있었으니까 다음에 선관위 내 아들한테는 해코지 하지 마라. 잘 봐주라. 그거죠 간택을 뭐. 막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거죠 그 뭐. 말 맞죠?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선관위가 비겁한 나도 것들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뭐 내와 관련된 일체의 어떤 선거 관련된 사항은 타치하지 말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다 선관위 종놈이 돼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세상은 이 가위바위보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선거하는 놈도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잡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선관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선관위를 잡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공 박사님, 저는 이제 이공 박사 이 방송도 보고 좋아하는데 공 박사님은 그래도 탄압을 받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예. 이제 방송 탄압이 참 심하죠. 예. 끝까지 이제 악랄하게 그냥 지금 실방송도 그냥 그 이제 방음막을 쳐가지고 볼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또 그걸 또 피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집이 이제 경남 통영입니다. 아, 통영입니까? 예, 경남 통영이 뭐 통영에서 오래 살았고 아버지가 이제 예. 통영에서 의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 저는 뭐 그렇게 배우고 안 자랐거든요. 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냥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비겁하게 그냥 그래서 요즘 보면 대한민국이 죽은 거예요, 나라가. 배는 불러진지 모르겠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보다도 훨씬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의 결기나 기계나 정의감 같은 거는 거의 바닥 수준 같아요. 이래가지고 뭐 나라가 이래 재건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누가 그냥 이거 내침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내침이. 6.25 전쟁하고 2011년도, 예, 공 말씀하시죠. 박사님, 예. 2011년도 전국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잘못돼갖고 내가 이제 재판을 같이 보내가 제가 이겼잖아요. 예. 그 6월 한마디에, 그때는 대의원이 5만 명인데 25만 명으로 바꾸는데, 쇄신파들, 젊은 애들, 그때 2011년도 쇄신파들이고, 그러고, 친박, 박근혜 쪽에서 5만 명의 대의원에서 25만 명을 바꾸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국회의원 쇄신받으러 나와서 그걸 국민 속으로 가야 된다면서 5만 명을 25만 명 바꾸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하도 내 거기에서 여기서 국민 속으로 가자는 거 전부 너희 속으로 가자고. 그러고 이대로 가면 그러고 저 먹고 요대로 가면 이 친박은 좋은데 친이가 죽는 거요. 요대로 가면 죽는데도 가만히 있는 친이는 더 비겁하댔어요. 국민 속으로 가고 너희 속으로 가. 근데 25만 명 바꿔갖고 이 대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3% 나왔어요. 그, 놈아, 죽은 사람도, 뭐, 대의원이었고, 제가 유리하도록 해서, 우리 당도 원죄가 있습니다. 예, 누구한테 원제가 그냥 있지. 해서, 그렇게 또, 국민을 팔리고, 유승민처럼, 꼭 뭐,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험지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당도 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너무 많고, 우리 당도 국민의 다른, 힘도 원제가 있죠. 원제가 원죄 있는데 있습니다. 뭐그 문제를 뭐 이제 꼭 따져야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나가지고, 예.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데, 이준석이 하는 꼴이 지금 이래가 지금, 나라, 이 우리 당은 절대로 지금, 6.1 지방선거에 이준석이 또, 에라가 나오, 지금 에라가 나오고 그럼요. 있잖아요. 뭐, 예. 장애인 문제라든지. 참,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를 덮는데, 영악한 거요. 이, 우리 원로들은, 그 아가리 닥치고 말 한마디 못 하는데, 난뭐 하려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당 떠나지. 창피하면 제가 쪽팔려서 당 떠나야 됩니다. 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렇게 소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 출신의 원로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뭐 있고 뭐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면전에서 유일하게 그냥 그렇게 전라도 출신의 박주선 전 의원이 나서서 이번 3구 대선에서는 부정선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이야기. 대한민국 이회창이도 있고 이인재도 있고 그 많은 그냥 기라성 같은 원로 정치인들이 보수 정당에서 출발해서 출세들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3구 대선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수 있냐 이야기죠. 야, 제가 또 한마디 할 해볼까요? 말을 하시죠. 예. 우리 요 우파 유튜브들, 유명한 유튜버들 있는데, 부정투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안 거요.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논평은, 부정투표를 논하지 않고 하는 논평은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이죠. 다 엉터리입니다. 또 어떤 놈은 또 오셔 이준석이한테 아부한다고 방송을 그것도 많이 합디다. 유명한 유튜브인데. 그러고, 또, 이번에 뭐, 유경준인가, 그 예. 국회의원이 초선 있더라고요. 예. 그 얄궂은 걸로 엉터리로 다 아부글을 써갖고, 노동부 장관에 기용될 확률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 기용하면 안 됩니다. 그 소위 말로 관신 아닙니까? 그런 관심이죠. 관심을 갖다 장관에 서가 됐어요. 그래도 또 유명한, 또, 교수들, 칼럼니스트들, 부정투표 논하느라고 글 쓰는 거는요, 그 전부 거짓이죠. 위선이고, 위선이죠. 위선자들입니다. 네, 하나를 그래서 보면 열려 알수 있다고. 우리 지식층들이 이렇게 비겁한지 참, 이 가슴을 칠파입니다. 예, 김혜진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저 역시도 이제 매일 아침 조간 신문을 보고 이러면은 참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이슈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본질을 보지 않고 다 피해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고 이제 교수나 예. 유튜버들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돈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돈 아, 때문에. 그게 또 예. 돈하고 연관되어 예,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부정선거를 언급하게 되면 이제 탄압을 당하니까 광고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정 정치인들을 뭐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그쪽하고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런 이유가 예, 있는데 돈하고 또 관련되기 때문에 뭐다 돈이죠, 돈.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입을 다물고. 내가 그 보고 어찌 열난지 합죽이 너 엉터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댓글도 달고 또한 사람은 또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댓글 막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달았어. 되거든요. 안 이제 되지요. 우파 유튜브 댓글 채널들은 조금 그래도 그런 많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갖다가 깨우쳐야 될 텐데 오도하는 거니까. 오도하는 노력이 되겠어요. 참 대한민국 참 근데 이제 지금 못된 보시면은 지난 2월 11일 날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사전투표 독려를 이제 나섰는데 지금 이제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은 다 덮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농공행상만 논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정책적인 실세였거든요. 그 윤석열, 이게 성명서를 내게 된 동기가 3구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부 아가리 닥치고 지내가기 때문에 제가 왜라도 먼저 총리 역할을 해서 우리 일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 희망이 있고 일반 당원들이라도 좀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맨 먼저 총대를 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7일 날 이제 지방에 이제 인터넷 매체인 시사 뭐 미래신문에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그런 저 지도위원단이 선거대책회의가 열린 광경을 김모 씨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 이제 입장을 좀, 화성에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주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대다수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성토하는데, 근데 그분은 반대 입장이니까 다른 입장이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도위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2월 달에 벌써 많이 비판을 했던데 그때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의 그런 견해 그런 분들 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6, 7일 날 제가 주관해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거운동에 이제 들어가기,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나는 부정투표에만 맞겠다. 너는, 너가 이 우리 지도위원들 전부 다 경력이 많아서 자기가 이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라. 하는데 그 화성에 그날 모인 사람 중 화성 그 친구 한 명만 반대를 하고 반대를 했구나. 전부 다가 부정투표이건 안 된다. 만장일치로 그한 사람 빼고 전부 다가 부정투표한데 그때부터 우리는 지도위원단은 제가 들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모이면 지도 이게 부정투표 이거 안 막으면 안 된다. 이래가 나는 이번 선거는 부정투표만 막는다. 사전 그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막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2월 7일 날 국민의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그 지도위원단 회의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화성에 계신 그 K 씨한 분만 반대하고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부정선거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K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젊은 분이던데 그 젊은 분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그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는 국민의당에서 왔습니다. 아, 국민의당에서 오셨구나. 예, 국민의당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에는 아, 그 전부터 저 먹고 그 안철수하고 같이 그걸 했고 이번에 화성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이 참, 예,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그한 시청자가 전국의 모든 그런 권력에 그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의 그런 그 선거 결과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공해서 그것을 제가 꾸준히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좋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이 상식이나 그런 것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게 엄청나게 조작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그당 지도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뭐 어떤 저의라든지 의도라든지 목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좀
세월을 좀 오래 사신 분 입장에서 그런 그 당 지도부의 행동 이런 거에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예. 그 우리 작년 6월 전당대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준석이를, 이준석이가 저쪽에 뭐 문재인이나 뭐 더불당한테 뭐 한마디 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뭐 김정숙이 그 온 이야기 나와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것은 참 저쪽에서 머리 좋게 정말로 희한한 사람을 잘 갖다 꼽아, 저거 꼽은 거죠. 본대로 생각 이상으로 잘 꼽은 거예요. 그래 지금 송상남 문제 나오고 만약 다른 것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죠. 정치적 공세를 했겠죠. 왜 자기 편을 갖다가 건드려요. 건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령을 받는지 알아서 하는 게 이제 모르지만은 이놈 전부 지 똘마이들 앉혀놔 놓고 지 마음대로 막 오아래 뭐 없이 막 치고 받으니까 아까도 얘기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완전 개파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 경선 같은 건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부에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그런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능숙한 조직들이 있는데 지금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피고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냥 당내 경선의 중요한 모든 종류의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결정 권한을 다 넘긴 그런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준석이 등장하기 이전에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저 북한 그 간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 주위에 우리 당에도 더블당 간첩 내지 동조자들이 버글버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다 그 제도를 던져주면 저쪽에서 알아서 오니까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식구들이 당권을 잡았잖아요. 예. 계획대로 된 거거든요. 제가 더 무서운 거는 다음 전당대회도 또 그렇게 할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당에 이 계몽을 해서 우리 그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선관위 매길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 선관위 작품이라는 거가 미운 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이쁜 놈을 올려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이, 이준석이가 사무실도 없고 뭐 SNS로가 했다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이 국민의 힘이 좀 정상화돼야 이 모든 것이 또 가능할 건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딱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도력입니다. 지도자는요, 능력이 없으면 조직이 망하고 우리 국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죽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저는 윤석열 당선인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간 우리 당에 있던 부패한 정치인들 제끼고 신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 이분이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부패 척결로 하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참 김혜진 회장님 이게 이제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9일 대선. 이게 이제 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선거 공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추측하게 되는, 그러면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좌파들이 소위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그냥 꾀하려는 확고한 목표에 따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국가가 완전히 접수당할 뻔한 겁니다, 지금. 접수당하는 거의 직전에 그냥 어떻게 그냥 기사회생해 가지고 잠시 멈추었었는데, 이 선거 부정을 좀 이렇게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김혜진 회장님 보실 때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나 제안, 정치판을 그동안 쭉 경험하셨으니까 어떤 거를 좀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을 믿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직무 감사를 해야 감사원 감사.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요. 감사원 감사 무조건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 그리고 또 상고 대선에 고소고발이 돼 있으니까 이 검찰에 고소고발된 내용대로 검찰이 양심을 갖고 똑바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뭐 잘해라 못해라 할거 없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법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두 가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우파는 선거에 대한 그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지. 선거에 대해서는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좌파들보다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도 절대 누구도 부정 투표를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 주도하에. 이 보면은 뭐그 이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선악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선악 개념입니다.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냥 없습니다.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훔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조국 씨 이제 딸이 뭐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퇴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잘했는데 그냥 세상에 억울하게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악 개념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건 선악 개념 없으면 엄청난 악이지 않습니까? 악과 지금 투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어깨에 이제 지워진 그 책무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나라가 여기서 이제 한번 반전을 못하면은 진짜 골로 가게 생겼는데, 이제 그동안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것을 한몇 명을 보셨습니다. 2005년부터 쭉 이제 국민의힘에 관계됐으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좀 어떨까 싶습니까? 저는 지금 이 선거에 관해서도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침묵하네요. 너무 침묵하는 그것은 오히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하고 예, 진짜 알고 있다는 침묵하네요, 거는 그냥. 침묵하는 것 자체 나는 아 지금은 만약에 선거 4.15나 3.9 얘기를 하면 더불어당에서 이뭐 제일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난리가 아킬레스, 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까는 얘기했죠. 이걸 모른다면 바보 멍청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면 비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표 후보, 아, 대통령 절대로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부정, 과거 4.15, 3.9 부정투표에 대한 조사만 해도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국정동력이 생길 겁니다. 그럼 4,50명이 저쪽에서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완전히 정당 자체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 버리겠죠. 도덕적으로 너무나 비난받을 테니 그쪽이.
그 얼굴이 워낙 뻔뻔해서 뭐 내려앉지는 않았겠지만은 4,50명이 떨어지면 그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설마설마하지만은 그딱 조사해서 발표하면요. 공박사님도 그딱 기억이 어떻게 될게딱 그려진다 아닙니까? 그려지죠. 그려집니다. 저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해로 윤 대통령이 쉽게 전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제 정치로서는 이제 상당히 초년생으로 이제 입문을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를 서게 된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주변에 이제 장제원이라든지 권영세, 김기현 뭐 이런 예. 수많은 종류의 기성 정치인들이 이제 뭐 비서실에도 있고 측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정치랑은 이제 혼자 하는 것은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상당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기성 정치인들은 어떻든 간에 좀 그냥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사전투표 동료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나서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 문제 적당히 무마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을 가리거나 귀를 가리거나 설득을 하거나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거 청문회 때, 나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기계가 있고, 괘장이 있다고, 그 서슬 푸는 데서 보통 사람으로도 못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들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척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 딱 취임하면 선거, 저 뭐고, 저 대법원에 선거하게끔 촉구하고, 이거는 검찰에 거는 그냥 놔둬도, 그, 공무원 사회가 지금 완전히 저거 알아삽니다. 원래 그 그럼, 사회가 검찰에 오달 내리면, 또뭐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뒤에서 뭐 압니, 뭐, 지시를 했니 하니까 그냥 검찰에서는 고소고발 온 대로만 해도 해결이 납니다. 사회금 지금 180 넘어 안 했으니까 그건 왜 법대로 안 하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막말로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뭐 윤핵관들이 그중에 누구라도 야, 이제 빨리 해라 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기만 해서 배짱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됐다. 나는 믿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면 우리 국민들 지금 보기만 하는 겁니다. 뭐, 저, 배짱이 좋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참 복이 많은 거지만, 아니, 취임 초기에 그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그냥 취임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이게요, 네? 서리고를 때려야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많은 폭탄을 갖고 정리하면, 아. 그러고 마지막에 천한 자세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여지껏 누구보다도 더 업적을 쌓은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아, 이거 뭐 다른 걸 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의 부정선거가 축적된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태에서 그리고 2년, 3년 정도 그 많은 증거물들을 무보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적해온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대형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취임 초기에 그냥 상대의 그 사악함을 완전히 까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회를 갖고 취임하는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이 많고,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투표에 관리됐는데, 그 증거 숨긴 다 숨기지질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덮으면 안 됩니다. 막, 감사원 감사 하나 딱 하고, 검찰에 고발 건 4.15는 감사원 감사하고, 4.15는, 아, 저, 3구는 검찰에 고소 고발 건으로 진행해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진 회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그동안 경험을 미뤄보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감 댐댐이나 그런 길을 보게 되면은 주변의 측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양반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빨리 그게 되려면, 자기 이준석이가 있고는 그 되게 힘들어. 왜 이준석이는 저쪽 편을 드니까? 이렇게 하면 또 꼬치가리 뿌리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 정리, 이준석이만 빠진다면 이준석 주위의 완장부대도 다 힘이 잃습니다. 완장부대는 완장치 않은 사람이 빠지뽕 그 완장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치죠. 그래서 간단하다. 뭐이 바로 서는 거예요. 뭐 에러분 하나도 없으면 간단합니다. 지금 제 말에 공 박사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뭐 동의하죠. 그러니까 예. 그게 뭐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니까 이제 예, 취임 전까지는 간단합니다.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취임 이후에는 아마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어떻든 여론조성이 꼭 필요하고 하니까 사실인을 계속해서 이제 알리는 일을 하고 그다음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들도 공영파 방송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힘을 대해가지고 나라가 살고 유튜브도 있는 거죠. 뭐 나라가 망하고 나면 나라가 망할 사안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고착화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이게 지금 부정투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한 이만 이 테레비 보면 미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빨리 이걸 해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좀 갈증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근데 김혜진 회장님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60대니까 60대인데 그 사실 이제 제가 이준석 씨 연배 그리고 한참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연배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결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쪽에 서려고 하고 그 사실 이준석 씨 보면 그 나이가 그때 30대인데 30대 어떻든 간에 성상납을 받고 이런 거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냐 이야기죠.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전직 뭐 고려대 총장을 지냈고 전직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이런 사람들 칼럼 쓰는 걸 보면 3구 대선 이후에 정말 내가 볼 때는 마음 안 드는 이야기들 다 피하고 요리송 조리송 피하고 관리 부실이란 단어도 쓰지 않고 공정 관리란 선거도 단어를 안 쓰고 그렇게 비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자식들도 살 거고 손자 세대도 살 거고 이럴 건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그냥 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그렇게들 다들 비겁하게 사는지 야. 근데 그게 지금 오해된지 이준석이가 당권을 잡고 주위에 모든 자기 똘마이들로 다그 포진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잘 비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득 없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예, 절대 지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도 있다라고는 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가 빨리 정리가 돼야 우리 당이 살고 나라도 사는 거지. 곧 우리가 이제 이준석이가 곧 여당의 당대표가 됩니다.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준석이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한기호 같은 사람 수리스타입니다. 스리스타 좀 나와. 그 밑에서 똘마이 하고 싶을까요? 참 기가 찹니다. 수리스타 달고 우리는 그래는 안 합니다. 그렇게 못 살죠. 국민들이 가고 싶을까? 그 시기인 대로 이번에도 오다 방송도 강용석이한테 뭐라 했는 모양인데 거기 우리 같으면 속된 말로 쪽팔려서 그런 문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 오늘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에 김혜진 회장님 모시고 지금 이제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김혜진 회장님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뭐 우리 국민의힘에도 해주시고 또 국민들한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을 좀딱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고 인사하고 나가시면은 제가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당에서 해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이 다 됩니다. 마지막까지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부정투표. 저놈들이 조금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워낙 교묘하게 온갖 수법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정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부정투표의 그 가장 저거가 장난할 수 있는 사전투표, 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번에도 봤지만 사전투표 하자고 하는 그 수뇌부들, 그 역적 반열에 올랐다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사실상 그 역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까지 하게끔 하는 그 주의를 보고, 참, 그땐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실망했고, 야, 너가 진짜 머슴 XX 새끼들이구나. 그래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부정투표만 막으면 우리가 국민들 지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부정투표는 사회. 공정사회가 아니죠. 부정투표는, 부정투표하고는 공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정투표는 없이 할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우리 국민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을 걸어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신 분은 김혜진 회장님이시고, 이제 부산 그리고 김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 국민의힘하고는 인연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서도 중앙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데 중앙위원회 산하의 지도위원단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혜진 회장님 모시고 좀 솔직한 이야기, 그 내부에, 당 내부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가 너무 비겁하고 그 비겁함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석연치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권을 장악한 이준석의 문제가 아주 큰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이 제거되는 것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이번 3구 대선 과정에서 승리한 것은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감시 활동이 능했고, 이제 그쪽에 실책하고 오판이 결국은 이제 잠시 좌파 영구집권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부정선거와 공정이라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정상화를 가는 데서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서 실행에 옮겨져야 된다. 이 부분을 김혜진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측근들이 어떤 종류의 그런 정보를 입력시키더라도 김혜진 회장님이 그동안 경험해 온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놀라울 정도로 단한 단어도 관리 부실이라든지 부실 관리라든지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언급을 안 하고 취임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대부분 다 본인이 정리한 상태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4.15 부정 선거와 3구 대선에 소위 부정 선거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게 되면은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고 일거에 대한민국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악과 사악함으로 무장한 그런 세력들에게 그런 큰 타격을 미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아주 걸출한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오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당 내부의 그런 상황을 좀 잘 아시는 분이 당 내부의 어떤가란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침묵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비겁함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당신들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와 관련된 선거에 있어서는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종류의 서로 상호 교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한기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당 지도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준석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준석이 이제는 여당의 그런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아주 납득하기가 힘들고 정말 저 김혜진 회장님 말씀을 빌리면 쪽팔리는 짓이다. 삼성 장군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강용석 그 국민의힘 이 복당 문제에 대한 것은 이준석의 작품이고 너무나 치졸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오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정치인이나 또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도층들 다른 유튜브 채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 예.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구성원들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런 죄가가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이렇게 탐구가 계속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뭐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모든 공직선거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전투표 조작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군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어 있는 그런 아주 교활하고 악하고 사악한 그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좌파들이 영구히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시도한 것이 바로 지난 모든 공직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당이 오르고 야당이 오르고 누가 당선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를 그냥 부정선거를 통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활동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일을 뭐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오늘 대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드리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뭐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나 의견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명운과 생존이 관련된 존망이 관련된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바로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 땅에 확고하게 선거 정의를 뿌리내리는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가족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현행 제도가 계속대로 지속되면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불을 보듯이 빤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용지에 불법인 QR코드를 찍어서 사용하고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만든 직인도장을 이미지로 배포하고 그것을 인쇄해서 사용함으로써 대량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하고 그리고
적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부역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야말로 사퇴는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도 신속히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쓰레기를 대청소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국입니다. 그 쓰레기를 청소하고 나라가 반듯하게 선 그날까지 공병호 TV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침으로써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하루 이틀 대단히 고맙습니다.